머리카락이 실제로 많아진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죠. 신기하죠. 안녕하세요. 의외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두피 문신을 통한 탈모 치료, 정수리 탈모 케이스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탈모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자신감을 좀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정수리 쪽 탈모는 사회생활하면서 좀 쉽게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크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정수리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제 두피 문신 시술이 있어요. SMP라고 하죠. 두피에 미세한 색소점을 찍어서 모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술입니다. SMP라는 말은 그 저하고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모발이식 의사인 이제 라스맨이랑 팩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하고 같이 제가 이제 2009년, 10년에 이제 이 SMP라는 거를 같이 이런 게 있고 연구하고 하면서 논문을 같이 썼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용어예요. 근데 이 SMP라는 용어가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퍼지고 국내에서도 이제 뭐 여러 병원이나 그 타투이스트들이 쓰기 시작해서 되게 사실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탈모증에 쓰는 거는 2009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이 시술은 2010년부터 이제 학회랑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이 기법이. 오늘은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서 두피 문신의 한번 장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50대 여자분인데요. 갱년기 이후에 생긴 탈모로 내원하셨어요. 탈모로 스트레스가 좀 심했고, 그 외출할 때마다 이제 모자랑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했던 분이죠. 그래서 SMP 시술을 통해서 어떻게 변할지 설명을 드리고 시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SMP는 이제 두피 상태하고 탈모 진행도를 좀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두피 문신이 성공하려면 이제 두피가 일단 건강해야 되고, 염증이 있는 경우 있거든요. 지루성 피부염이 두피에 있을 때, 색소가 잘안 먹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심할 때는 조금 치료를 하고 시술을 진행하고, 심하지 않을 때는 뭐 리터치를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디자인은 이제 얼굴 두상하고 전체 두피 탈모 영역을 잘 맞춰요. 그래서 정수리 탈모를 커버를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모발 밀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세밀한 점들을 이제 고르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색소주입은 정수리 부위에 그 점들을 균일하게 주입해서 밀도감을 형성을 시켜요. 근데 이것도 그 균일하지만 또 불규칙도 줘야 되고 점도 균일하지만 어떤 건좀 크고 어떤 건 작고 해서 머리카락도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마를 통해서 보시면 굉장히 넓은 영역의 탈모가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두피 문신을 통해서 가리면 착시 효과로 머리가 마치 많은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이 늘진 않았거든요. 머리카락이 많아진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죠. 신기하죠. 착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MP는 이제 두피 문신은 모발이식이나 다른 치료에 비해 시술이 좀 간단해요. 그리고 회복도 빠르죠.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P는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리터치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SMP는 탈모로 인해 자신감을 잃은 분들한테 빠르고 간단하게 또 해결책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모발이신 아무래도 좀 복잡하니까요. 이런 SMP와 같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즉각적인 시각적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만족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탈모 부위가 넓어도 SMP는 이제 재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모발 밀도로 구현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시술 후 관리만 좀잘 하시면 그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렸던 사례하고 비슷하게 정수리 탈모와 같이 좀 노출이 심한 부위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오늘은 그 두피 문신 SMP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사례, 좋은 컨텐츠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